뭐냐면, 일단 모양이 뭐냐면, 동서양다에 뭐가 붙는 거야? ing 붙는 거죠. 모양은 동명사랑 똑같죠. 근데 기능이 다른데, 기능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형용사 역할이에요. 형용사는 뭐 하는 역할이죠?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앞뒤에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줘요. 그래서 보통 어떤 의미일 때 꾸며주냐면, 능동으로 꾸며주거나, 진행으로 꾸며줘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런 의미로 꾸며주는 거. 때로는 그런 보호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그거 빼고 남아있게 일단 리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하면서 하나씩 질문해볼게요. 해볼까요? 네, 이런부터. 나는 봤다. 그가 taking a walk 산책하는 거 봤다. 어디서? 공원에서. 그치? So 지각 동사라서 목적어 당연히 뭐 나와도 돼? 동사 원형 나와도 되고 ing 나와도 되죠. 그다음 2번. 그녀의 딸은 어젯밤에 소설을 읽었다가 아니라 몰다 못 들어가야 되네. reading.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비동사 플러스 ing가 진행형이죠. 그래서 뭐뭐 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죠. 읽고 있었다죠. 3번. 수미는 돌봐야만 하는데 알죠. 일단 슬리핑은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지? 슬리핑이 뭐 하는 거야? 베이비를 꾸며주는 거죠.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자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명사를 꾸며줘야죠. 다시 수미는 돌봐야만 한다. 자고 있는 아이를. 다시 분사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죠. 슬리핑 베이비면 자고 있는 아이죠. 다음 4번 해볼까? 해를 태양을 봐라. 뭐 어떤 태양? Rising 뭐 하고 있는? 떠오르고 있는 태양을 봐라. 어디 위로? Horizon. 지평선 위. 물론 이게 수평선이 되기도 하고요. Horizon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는 태양을 봐라. 떠오르는 태양. 태양을 꾸며주고 있죠. 5번. Drinking 해석하면 헬레는 마시고 있다. 뜨거운 핫초콜릿을 그녀의 친구들과. 이제 비동사 플러스 ing가 붙으면 뭐다? 진행형이다. 그렇죠? B번 해볼게. 짖고 있는 이 개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하면 Don't be afraid. 아니죠. These barking dogs 이렇게 하는 거죠. Barking dogs를 보면 현재 분사죠.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 남자가 누구니? Who is the man playing the piano? 두 단어 이상이니까 뒤도 꾸며줘야죠. 꾸며주고 있죠. 다음, 나는 매우 피곤해서 다리가 후들거린다. I'm very tired and my legs are shaking. 진행형이죠. 나의 아버지는 물에 빠져 죽어 그냥 아주머니를 구하셨다. My father saved the boy drowning. 그렇죠? 물에 빠져 죽고 있는 얘기죠. 그치? 10번 들어가겠습니다. 해석 먼저 하고 틀린 거 고쳐봅시다. 10번 해볼까요? 그 수영하고 있는 그 소녀가 누구니? 뭐 들었죠? 스위밍. 근데 중요한 건 M 하나 더 써야 되지. 걸을 꾸며주는 거죠. 스위밍 걸. 다음에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 크리스마스가 오는 것을. 뭐죠? Waiting. 이건 진행형이죠. 그다음에 나는 그 소녀를 좋아한다. 문 앞에 서 있는, 뭐뭐 하고 있는 진행이잖아. 스튜드가 아니라 뭐로 꾸며줘야 돼? 스탠딩으로 꾸며줘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걸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소녀인데 어떤 소녀? 파란색 자켓인데 잘못하고 재킷이겠죠? 슬링 튀었네.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있는 소녀는 나의 반 친구이다. 그렇죠? 뭐가 틀렸죠? 웨어가 아니라
웨어링이지. 그래서 명사를 이렇게 앞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네,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TV쇼를 보는 중이다. 이거 진행형사라는 얘기네. 하면 I am watching a TV show. 진행형이잖아. I'm watching. 웃고 있는 그 소녀는 내 남자친구이다. The boy. 근데 한 단어로 꾸며주니까 앞뒤에서 꾸며주게 되거든요. The smiling boy. 두 단어 이상은 계속 꾸며주는데 한 단어 앞에서 꾸며줍니다. The smiling boy is my boyfriend.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진행형 꾸며주는 표현. 그쵸? 분사를 뭐 해주는 거라고요? 명사를 꾸며주거나 진행형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쵸? 네. 근데 어떤 의미일 때, 능동이나 진행형 의미일 때,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이라는 의미일 때, 현재 분사 ing를 꾸며줍니다.